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제시 링가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2021년 3월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1년 3월 말에 펼쳐지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2경기 산마리노전과 알바니아전에 참가할 대표팀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이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일단 골키퍼는 딘 앤더슨, 샘 존스턴, 닉 포프가 뽑혔고요. 수비진에는 벤 칠웰, 코너 코디, 에릭 다이어, 리스 제임스, 해리 맥과이어, 타이론 밍스, 루크 쇼, 존 스톤스, 키어런 트리피어, 카일 워커. 미드필드진에는 주드 벨링엄, 필 포든, 제시 링가드, 메이슨 마운트, 켈빈 필립스, 데클란 라이스, 제임스 워드프로즈. 공격진에는 도미닉 칼버트린, 해리 케인, 마커스 래시포드, 부카요 사카, 라임 스털링, 올리 와킨스까지 총 26명의 선수들을 차출했습니다. 야, 정말 도르트문트에 떠오르는 신성 주드 벨링엄을 포함해 필 포든, 올리 와킨스, 켈빈 필립스 등 최근에 들어서 특히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 경력은 많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 중인 선수들을 위주로 아주 젊고 신선한 라인업으로 이번 대표팀을 구성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잉글랜드의 슈퍼스타 제시 링가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시 링가드 선수는 2015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10경기 출전, 33골, 20도움을 기록. 특히 조세 무리뉴가 부임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실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준 에이스급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선수였고, 그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선수로서 6경기 출전, 1골 2도움을 기록했지만 월드컵 이후 지난 두 시즌간 폼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팀에서 점차 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올 시즌에 이르러서는 공식 경기 단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면서 거의 축구를 1년 가까이 접다시피 했던, 정말 끝났다 싶었던 선수였는데요. 결국 제시 링가드 선수는 2021년 1월 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나는데, 제시 링가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합류 이후 6경기 출전, 4골 2도움, 평점 7.42를 기록하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사실상 제시 링가드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쾌조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 링가드를 선발했고, 제시 링가드는 2019년 6월 스위스와의 A매치를 마지막으로 끊겼던 대표팀과의 인연을 무려 21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되살리게 되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산마리노, 알바니아 등 각각 FIFA 랭킹 212, 66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약체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는 대량 득점과 함께 제시 링가드에게도 골이나 도움 등 포인트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제시 링가드 선수는 트위터를 통해 대표팀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노력과 신념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대표팀에 돌아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링가드 선수의 복귀에 대한 잉글랜드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축하해. 충분히 자격 있어. 콜업 돼서 정말 잘됐다 제시. 넌 지난 두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커리어 내내 쏟아부은 결단력과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국가대표로 돌아와서 반가워. 국가대표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보게 되어 정말 기뻐. 너가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팬들은 링가드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제시 링가드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경기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